짜잔. 깜짝 놀랐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새 네가 좀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나 할까? 그런 거 비슷하게 해주려고 왔어. 많이 놀랐지? 뭘 해줄 거냐고? 별건 아닌데, 진짜 별건 아니고. 네가 가장 귀찮아하는 화장 지우는 거를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친구가 세상에 또 없다. 그치? 나도 알아. 참 착해, 내가. 내가 오늘 약간 분위기도 잡았어. 잔잔한 음악도 틀 거고,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도 가져왔어. 이거 양키 캔들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향초거든? 피워놓으면 향도 향인데, 기분도 좀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 색깔도 예뻐서, 피워놓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 선물이야. 이건 내가 너한테 해주려고 왔으니까. 너는 고객님? 알겠지? 그러면 제가 이 향초를 먼저 켜서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 어디다 둘까? 여기? 그럼 저기다 두고. 오늘 제가 해드릴 서비스는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건데, 화장을 지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초 제품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제가 좀 손대도 되겠죠? 그쵸? 어차피 본인이 바를 거니까. 그렇게 기초 화장까지 하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창피하다. 화장 지우기 전에 내가 좀네 머리 스타일을 평소에 봤기 때문에 머리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왔어. 하나는 이렇게 이거 보고 악어핀이라고 모르게 까먹었는데, 직접 미용 재료 구매하는 곳에 갔다가 유용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 머리 숱대로 이렇게 집게를 벌려가지고 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좋더라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두 개를 가져왔지.
이거랑 저희 샵은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하답니다. 저거랑 이렇게. 내가 쓰는 헤어밴드인데 이거 괜찮긴 한데 좀 굴욕적이야. 일단 올백이 되는 거고 잔머리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거라서 편하긴 한데 조금 네 손님에게 굴욕적일 수가 있어요.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두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가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실핀. 평소에 실핀 쓰니? 이렇게 세개 있어. 뭘로 해줄까? 그러면 앞머리 부분을 헤어밴드를 써서 걷어내고, 혹시나 나올 뒷머리를 핀으로 짚어줄게. 일단 하기 전에 귀걸이 빼야 될것 가만히 있어. 내가 빼줄게. 이쪽도 빼드릴게요. 귀걸이는 어디에 둘까요? 이쪽에 네. 놔드릴게요. 나 같은 경우는 보일러나? 이쪽도 반대쪽. 귀걸이를 하게 되면 뒷부분이 좀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피어싱으로 했었는데 피어싱은 뒷부분이 이렇게 볼이 볼로 돼 있잖아. 그래서 편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낀 이후로 계속 피어싱 같은 디자인 쓰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너는 상처가 하나도 없네. 아, 귀걸이 빼고 자구나. 귀찮아가지고 그다음에 밴드를 머리까지. 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뭘로 클렌징 하는지 몰라서 내가 좀몇개 챙겨왔거든. 도구 같은 거랑 일단은 눈화장부터 지워야겠지. 마스카라 좀 힘줘서 한것 같은데 지워드리겠습니다. 보브 굿바이 아이 팬더 립앤 아이 리무버인데 사실 립앤 아이 리무버가 전에 아리따움 거 썼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걸 쓰고 있다가 다 써서 그게 그냥 그저 그랬거든. 그래서 올리브영 갔다가 세일하길래 하나 샀거든. 별론 것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적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너는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눈꺼풀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살 이렇게 눌러가면서 세게 하면 주름 생긴다고 하더라고. 눈 꼬리 쪽도 살살. 아직 눈 뜨지 마. 눈 아래쪽에 살짝 번진 것도 닦아줄게. 반대쪽도. 나는 보면 속눈썹이 되게 긴것 같아. 아직 눈 뜨면 안 돼. 지금 눈이 오일감이 좀 기름진 느낌이 많은 상태란 말이야. 오일 리무버라서. 그래서 내가 쓰는 솜인데 이게 유명하더라. 티슈형 화장솜이어서 순면이래. 말 그대로 티슈형이라 좀 사이즈가 크거든. 나는 잘랐었어. 잘라서 클렌징 워터로 깔끔하게 잔염으로 지울게. 일단 솜을 좀 자를 테니까 잠시만. 접고 한번 자르고 반 접어져 있는
솜 준비는 끝이 났고, 여기에 클렌징 워터인데 거의 다 썼어. 클렌징 워터를 겹겹이 쌓아서 눈부터 닦을게. 처음에 살살 닦은 다음에 몇 초간 이렇게 올려놔. 손으로 좀 문지르듯이 움직이지는 말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몇 번만 닦고. 왜 문지르듯이 하고, 닦아내.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솜으로 또 서 눈썹을 이제 닦아낼 시간입니다. 모나리자. 농담이고. 너는 모나리자 아니지. 내가 반대쪽도 지금 이제 중요한 눈썹이랑 눈이랑 나머지 색조는 입술이 남았는데, 입술은 그냥 한 번만 살짝만 닦아내도 될것 같아. 거의 다 지워져 있는 상태라. 내가 좀 클렌징 워터 말고 이거 위쉬에서 나온 오떼르말, 그냥 뭐 미스트인데 적셔서 줄 테니까 입에 음맘만 아까랑 다른 분이 누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입술까지 하고 이제 피부 화장 지울 차례인데, 내가 샘플로 바비 브라운에서
수딩 클렌징 오일 받아. 이걸로 손바닥에 덜어서 살살 굴리듯이 전체 부족하다. 오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하여튼 너무 이렇게 세게 팍팍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조심조심 살살살 아기 피부 만진다는 느낌. 코 끝에 주름 있는 곳, 이쪽에 잘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오일리 하시죠? 놔두고 클렌징 워터로 한번 제 피부를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은 됐는데 아직 좀 물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찝찝하니까 내가 미리 좀 데펴온 스팀 타월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 좀 덮을게. 이게 살짝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뜨거울 수도 있는데, 뜨고 있으면 코 모공 쪽이나 좀 피지가 많이 분배하는 쪽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그러면 클렌징 하는 것도 눌러야 돼. 다시 적셔서 짜낸 후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닦아낼게. 목한 번만 살짝 들어볼래? 이쪽 반대쪽. 클렌징은 깨끗하게 됐고, 솜으로 살짝살짝 물기를 괜찮으시죠, 고객님? 클렌징은 다 되셨고요. 제가 본인 기초 화장품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제거 스킨 정도만 가져왔어요. 이거 원래 샘플로 받았던 건데, 써보니까 괜찮아서 이렇게 완전 큰 빅사이즈로 사봤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소리가 이상해. 이새 제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개봉을 하고 있어. 꼭 소독약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치?
흡수를 피부에 흡수를. 토너 흡수를. 너무 안 찼는데. 토너 흡수는 마쳤고요. 그 화장품 아니. 그 다음에 뭘 바르면 될까요? 아, 익었어? 민감해진 피부에 진정 효과와 쿨링 효과를 주는 수딩 세럼. 네, 그러면 고객님 쓰는 세럼을 투명하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발라서 흡수시킨다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펴주기만 하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게 좋대. 수딩 세럼은 이제 다 발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되지. 그다음에 크림은 크림 저걸로. 와, 너 화장품 진짜 많다. 나도 스패츌러 있었는데 처음에만 쓰고 나중에 어디로 가버리더라고. 하고
특별히 안 발라진 데 있다거나 그런 곳 있어? 너는 그대로 가만히 쉬고 있고 나는 좀 뒷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향초도 꺼야겠다. 이거 그냥 뚜껑 덮으면 돼. 그제 오피스 영화 알아? 오피스? 그걸 봤거든. 되게 재미없더라. 그거 볼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두 명이면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치킨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서웠긴 한데, 좀 놀래키는 거?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결말을 보고 나면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영화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초반까지는. 이따 뭐 먹을까? 우리 떡볶이 시켜 먹을까? 나 엽떡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먹고 싶다. 내가 이렇게 특급 서비스까지 다 해주고 정돈도 해주고 아니 근데 내가 그대로 쳐들어 온 거긴 한데 엽떡 사줄라나?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건 아닌데 네가 사준다면은 또 내가 생각을 해보지. 헤어밴드랑 핀 뺄게. 올려두고 이것도 위쪽으로 지우고 이거 이따가 내가 갈때 챙겨갈게 다. 나속 까먹을까 봐 무섭다. 저 하나밖에 근데 이거는 어디에 둘까? 아까 귀걸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어쩔 수 없겠다. 푹 자고.